이재명 대표 9월 달 운세요. 제가 실방할 때 이재명 대표 운세를 잠깐 봤는데 되게 안 좋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코비드가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운세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뭐 코비드는 뭐 거의 치료받으면 죽지 않으니까 지금은 또 많이 약해져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 선거가 아니고 재판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역시 9월 달에는 계속 좀 치료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더 입원을 하는 것 같아요. 재판도 있죠. 재판하는 것도 나오고요. 또, 뜻하지 않게 지금 병이 걸려서 치료받는 게 리딩에 나왔어요. 뭔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뭔가 새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새로 시작하고 당대표가 이제 새로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저킹 오브 페너클스가 저게 누구지? 저 사람과 만나게 돼요. 재판 같은 건 이길 거예요, 아마. 그런데 뭔가 크게 또 배신당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일과 좋다는 것보다 하여간 이재명 대표는 운세가 화끈하게, 어우, 되게 좋아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좀더 생각보다 좀 오래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재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9월 말이라 그랬나요? 재판이 있는 게? 재판에 이기게 된다. 재판에 이기게 된다. 두 개가 다 같이 나왔네. 재판은 아마도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좀 아슬아슬해.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대승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좀 되게 어렵게 질기게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도 누군가 또 죽거든요. 또 죽어요, 누군가가. 이놈의 정권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요. 대한민국을 박살내라는 명을 받고 대통령이 된 자이기 때문에 저자는 나라를 팔아먹고 대통령이 된 자예요. 대통령 되고 그 임명식 하기 전날 기모노 입은 여자, 일본 여자들이 떼거지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김명신이 만나서 일본 놈들 만나서 서류를 이게 뭔가 이것들이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도도 지금 제가 그 독도도 볼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거 보면서.
그건 주말에 따로 보든지. 이걸 이긴다고 봐야 되나? 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할까? 약간? 이겨도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하여간 뭔가 되게 시끄럽게 할 거예요. 계속. 벌금을, 1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안 내게 된다. 라고 물어볼게요. 벌금을 안 낸다. 벌금을 안 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내도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 사람이 자꾸 나오네. 킹 오브 페너클스. 이 사람 누구지? 킹 오브 페너클스. 이 사람이 누굴까? 자꾸 나와 이 사람이. 9월 달에는 이 사람하고 뭔가 굉장히 많은 걸 하게 되는 그런 운세예요. 아마 벌금을 어떻게 해든 이재명을 죽이려고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가 증인을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겨요. 벌금을 안 내게 돼요. 엄청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나쁜 짓들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때 벌금을 안 내는 거로 보여져요. 예, 벌금을 안 내고 아마 재판은 이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 이 사람 계속 나오네. 세 번을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이. 판사인가? 변호사인가? 그리고 이 여자도 나오고. 이 여자도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9월 달에 좀 어려운 시기를 잠깐 거치고, 그다음부터는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잠깐 고생은 좀 해요. 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병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재판하는 것도 자꾸 뒤에서 뭔가 이 조작을 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들은 하는데, 이재명은 재판에서 이겨요. 9월 달에 재판이라 그랬죠. 말에. 재판에서 이기고 벌금도 안 물어요. 그리고 병 치료하는 거 자꾸 나오네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어요. 아, 내 인생은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손에 닿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누군가와 어떤 뭘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누군가와 지도자겠죠.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뭘 일을 추진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루어요. 그거를. 이루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제안도 해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했잖아요. 연임을 하지 말라 그랬던 사람들은 입꽉 닫아요, 앞으로들. 저는 그말딱 듣는 순간, 뭐야, 제가 첫마디가 그랬잖아요. 연임을 왜안 해요? 당연히 연임, 당연한? 연임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임하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핑계가 좋네.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안 믿어요. 지금 윤한영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무슨 대선에 법을 바꾸면 된다는 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 무슨 연임을 하지 말라 그래. 이재명 죽이려고 작정한 것들이지. 모습을 벌써 나는 몇 사람이 이상한 모습들 보인 거다 기억해요. 이재명 진짜 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아니에요. 이재명을 위하고 안 위하고 그게 아니라 국민들을 진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들 돈벌이에만 눈들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절실히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곁으로 몰려들어요. 진짜 이재명과 합심을 하고 안정감을 찾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안전감을 찾고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일 어떤 결정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마주하게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항상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개딸들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이 정확하게 그 말을 아주 100%, 1000%, 1000%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무섭다.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였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모두 힘을 합쳐서 윤정권과 싸워야 되는데 내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봉주 씨가 안 됐다.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치가 빠르고 생각을 그렇게 할줄 알면은 국민들하고 같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눈치 없이 그냥 지금도 뭐 국민이 개딸이 어쩌고 그러는 사람들은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국민들이 뭘 원하고 국민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는 사람은 국민들과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재명 파리를 한다. 이재명을 무조건 이재명이 미친 여자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 그 사람을 하나 놓고 우리가 무슨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앞세워서 우리가 지금 저 윤대지를 쫓아낼 거예요? 윤한용이를?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이.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고 있구나. 그러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안 한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안 해요. 나는 김민석 의원이 정말 이재명 대표와 국민들과 같이 발걸음을 똑같이 한눈 팔지 말고 정청래 의원도 지금 벌써 눈밖에 난거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재고 자기 개인적인 이해타산 따지고 순식간에 날아가요. 국민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지금. 전부 다. 나라 독도 팔아먹게 생겼어요, 지금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국민들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9월 달부터는 운세가 괜찮네요. 어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다 주술라니까. 병 치료만 좀 잘하고 나오면 이재명 대표 자녀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다고요.
진짜 불쌍한 건 이재명 대표 자식들이죠. 그래도 어디 하나 엄살 피워요? 김어준이 언제 이재명 자식들 한 번이라도 데려다 인터뷰한 거 있어요? 우리를 탓하기 전에 김어준이 한 짓을 보라고요. 어떤 차별을 하고 있나, 진짜. 자녀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문제 생길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가는 것도 약간의 걱정을 되게 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계속 호시탐탐 못된 짓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재명 대표는 힘든 시간을 좀 거쳐야 돼요, 아직도.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괜찮으실 거예요. 아우, 자녀에 대해서 뭔가 큰 걱정거리 생겨요. 재판도 굉장히 걱정하게 되고, 아, 자녀에 뭔가 시끄러운 일이 생겨요. 뭔가. 9월 달에 시끄러운 일이 아주 없진 않아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생기는 건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뺏기 위해서 누군가가 못된 짓거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건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잘 해결될 것이다로 질문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다잘 된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 뒤에서 역적 업무하는 자들 또 있어요. 기회는 이때다. 이재명 지금 죽여야 된다. 이러는 자들. 모든 것이 다잘 해결된다. 아,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죽이려 할 거예요. 박살을 내서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민주당 내에도 있겠죠. 뒤에 숨어 있는 몇 명들. 대부분은 다 이제 민주당을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주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해결해 나갈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9월 달에는. 고생은 좀 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운세가 올라가는 운세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